이어서 실제로 코드 동작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두 개의 창은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홍길동으로 로그인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성준영이에요. 그리고 세 개의 이런 수풀, 단위 수풀과 광역 수풀과 그리고 국가 수풀, 그죠? 글로벌 수풀로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성춘향과 이몽룡은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패밀리 들어가시면 보시면 이렇게 패밀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여기 뭐예요? 시드 257번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돌린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 한 줄 한 줄씩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GitHub에 258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막 올렸어요. 아마 따끈따끈하게 328번인데 아직 안 올라왔네요. 아직 어쩐 이유에서인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싱크를 안 했군요. 예, 싱크를 해뒀으니까 328번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코드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동작하는 모습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코드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구성되어 있는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일들이죠.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마이 패밀리 들어가시면 이렇게 단독 가구 이전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엔티티 들어왔을 때는 디폴트 엔티티 홍 엔티티입니다. 여기서 이런 엔티티 내에서 이제 시장을 우리가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김밥을 하나 사는 겁니다. 지금 상품이 뭐가 있나요? 상품이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상품들이 있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 김밥만 사겠습니다. 메이크 인보이스하고 토미 김밥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가격은 뭐 토탈 수량은 이만큼이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1이에요. 1. 1만큼이고 스타트 트랜잭션을 클릭하면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열심히 뭔가 돌아가죠. 뭐가 들어가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다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다시피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에러가 뜬네. Add Revenue 매칭 154번에 Add Revenue에서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떴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Income Statement이고 OK, 스플 예, 거진 다 맞는데 뭔가 하나가 에러가 있군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손을 좀 봐놓겠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 에러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수정해 놓고 다시 리컴파일 하고 다시 한번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로드 다시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렇게 한참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간다는 말은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글이 하나를 수행할 뿐이지만은 백그라운드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만 많은 일을 진행을 해요. 자, 보니까 제대로 다 돌아갔죠. 우리 결과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트랜잭션의 결과예요. 바이어는 홍 엔티티고, 그죠? 바이어 이메일이라고 셀러는 프라이빗 엔티티 타입입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디폴트 타입이에요. 그죠? 디폴트와 프라이빗 지난 에피소드에 봤었죠. 그리고 셀러 네임은 토미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텍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는 1이에요. 나중에 이 텍스 부분을 추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구성했던 반자동 국세청, 국세청 자체를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페어도 마찬가지죠. 페어는 이 거래가 공정한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김밥 한 줄이 많으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모듈 이 들어갈 것이고 락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사업체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락. 이 락을 걸어두게 되면은 그 업체는 더 이상 어떤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알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니까 이 글의 내용이 수풀에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록보관소 있잖아요. 국가기록보관소의 역할을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기록보관서는 지금은 공공기관의 어떤 자료들을 보관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구성하는 이 수풀 아키텍처는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 사람들의 활동을 다 기록으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네요. 지금 상태는 폴스입니다. 다 아직까지 예,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결과로서 엔터티 홈 들어와서 다시 홈 엔터티입니다. 뷰에서 어카운트북을 보죠. 어카운트북을 보면 이렇게 익스펜스가 2로 잡혀있어요. 왜 2로 잡혔는지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1이 잡혀되는데 지금 두 번 중복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익스펜스에서 2가 지금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홍길동 개인의 계정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속한 패밀리 있잖아요. 패밀리. 뉴 패밀리로 되어 있군요. 다시 자, 홍길동의 가족 한참 그렇네요. 다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즈 홈으로 가서 홍길동에서 홍길동의 마이 패밀리 들어갔죠. 마이 패밀리에 있는 어카운트북 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비용이 2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길동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홍길동의 소속 수풀 읍면동이 한경면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한경면에 들어와서 한경면의 이 뭐예요? 이 어카운트북을 보시면은 똑같이 익스펜스가 2로 추가되어 있죠. 그렇죠? 또 한경면은 어디 속해 있나요? 제주도에 속해 있죠. 제주도의 인컴 어카운트북에 들어와서 보면은 또 똑같이 이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주도는 한국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은 한국의 어카운트북에도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지금 제주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은 상관이 없잖아요. 서울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 둘 다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판다. 그러면은 형은 판매를 했고 동생은 구매를 했지만은 그 가족의 수입과 지출 합계는 제로가 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바이어 셀러가 같은 수풀에 속속되어 있다. 같은 읍면동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읍면동의 바이어와 셀러는 제각기 다른 장부 결과를 가지지만은 그 수풀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수풀 자체의 레버니와 익스펜스의 합계는 제로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두 이 뭐라 거래 당사자가 같은 스테이트 수풀, 광역 수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광역 수풀의 플러스 마이너스 레버니와 익스펜스는 제로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가족 단위로서 항상 제로를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글로벌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 수풀의 경우는 언제나 always maintain the zero states, zero states. 항상 제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초에 수만 건의 거래가 글로벌 수풀로 집결되겠죠. 매초마다 수천 건, 수만 건, 매일 수백만 건의 거래가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제로가 들어가는 거죠. 항상. 그죠?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절대로 위조, 변조나 가짜 거래, 분식 회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이제 구매자인 홍길동 입장에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판매자인 토미 김밥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토미 김밥도 다시 한번 우리 재무제표 변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나요? 성춘향의 엔터티 토미 김밥이잖아요. 토미 김밥은 어카운트북은 내용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다시피 벌써 ABC가 1만큼 증가되어 있죠. 그죠? ABC는 표준화폐입니다. 앱이 ABC. 왜 ABC인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만큼 이미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가서 보시면 레버뉴가 똑같이 2로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의 익스펜스와 성춘향의 레버뉴가 합계가 되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합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근데 합계가 되는 지점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합계가 되죠. 2단계에서
서로 수풀이 다르잖아요. 홍길동은 한경면 소속이고 제주도에 오시면 한경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경면 한경 왜 입 얘기 안 되나? 한경면이고 그리고 성춘향은 한림읍 소속이에요. 한림읍 요거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자, 그리고 이 한경면과 한림읍은 다 어디 속하느냐니까 같은 스테이트 스쿨에 속합니다. 둘 다 제주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경면의 비용과 한림읍의 수입이 합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제주도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만약에 서울에서 누군가가 제주도에 여행을 왔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여행을 와서 한경면에서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지점은 네이션 스쿨이 되죠. 그죠? 만약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뭔가를 사 먹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거래가 합계되는 것은 글로벌 스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글로벌 스쿨은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만약에 국내 거래는 언제나 한국 내 한국인들 간의 거래는 언제나 한국 내에서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어느 제주도 내에서의 제주도민들 간의 거래는 제주도에서 언제나 제로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차익. 제주도의 플러스와 서울의 마이너스가 합계가 제로 된다면은 각 지역 지자체 단위, 읍면동 단위로 우리가 말하는 경상수지의 적자와 흑자폭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킹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체킹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구성돼서 흘러가요. 흘러가는 모양, 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레버뉴 하나만 이렇게 뭉땅그려서 레버뉴와 익스펜스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버뉴와 익스펜스 외에도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뭐 거래를 좀 더 실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하죠. 요 부분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어와 셀러,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어떻게 되나요? 출신이 디폴트 엔티티에서 바이어가 디폴트 엔티티인 경우 그리고 셀러도 디폴트 엔티티인 경우 그죠? 그리고 이 디폴트 엔티티인데 가구가 1인 가구인 경우 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얘도 1인 가구예요. 그럼 얘는 1인 가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 명이 가족인 것이고 이거 디폴트 그룹은 어떤 경우예요? 하나의 기업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게 디폴트 그룹입니다. 그죠? 요런 경우든지 아니면 파블릭 엔티티는 국가가 설립한 기업이 파블릭 엔티티죠. 바이어는 이 다섯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되죠. 그죠? 셀러도 마찬가지 다섯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25가지가 있죠. 그죠? 25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 방식을 올해 지정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정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어떤 메커니즘이 정확히 동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해서 이 내용을 코드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한번 들어와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굳이 뭐예요? 홍길동 들어와서 홍길동이 마이엔터티 들어와서 뷰에서 마켓이죠. 마켓에서 지금 홍길동 어떻게 되나요? ABC가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죠? 1만큼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 됐죠. ABC가. 따라서 얘와 얘의 합계는 제로가 되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국가 전체에게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어떤 종류의 지하경제가 있을 수도 어떤 종류의 지하경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없던 돈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있던 돈이 없어질 수도 없고 남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거나 취하거나 이것도 다 불가능하죠. 자, 어쨌거나 지금 상품을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어 강좌를 듣겠다. 그래서 중국어 강좌를 인보이스에서 이방 학원에서 중국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start transition에서 진행을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수풀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예요? 여기 아니라 여기에 사용자 유저들이 누구 있는지 간단히 좀 볼게요. 보시면은 수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풀 보시면은 한국 수풀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서울 수풀 하나 만들었고,
이 코드 하나하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 중요해요. 그리고 제주도 수풀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수풀 밑에 한경면 수풀이 있죠. 한경면 수풀은 제주도 소속입니다. 그리고 한림업 수풀이 있고 그리고 서귀포 수풀이 있고 그죠? 그리고 유주는 누가 있느냐니까 홍길동이 있고 홍길동 이러한 프라플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성춘향 있고 그다음에 임꺽정, 이몽룡 있죠. 그리고 각자의 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서는 KTS, 국세청입니다. 국세청과 갭코리아, 국가금융인프라, 그것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국가의 교통물류인프라, 고팡코리아를 하나 구성을 했어요. 있고 그다음에 사기업으로는 홍엔티티, 사기업이 아니죠. 디폴트엔티티입니다. 디폴트엔티티가 홍길동의 사적인 소비, 개인적인 소비를 처리할 홍엔티티와 성춘향의 성엔티티, 그리고 임꺽정의 임엔티티, 이몽룡의 리엔티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은 성춘향이 만든 토미엔티티, 토미김밥입니다. 그리고 임꺽정이 만든 산채정식, 그죠? 임꺽정이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산채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몽룡이 만든 사또학원과 이방학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사기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좀 더 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밸런스 시트의 T1 화폐. 요 주제는 요거는 이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웨딩, 성춘향과 이몽룡의 결혼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했고 그다음에 상품입니다. 상품은 한국 원화. 문화 자체도 상품이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분식 한식에서 이러한 상품들, 그죠? 이몽룡의 이몽룡 이방학원의 상품이 이런 것이 있고 이몽룡 사또학원의 상품이 이런 것이 있고, 그죠? 그리고 상품 소개에 대한 비디오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입력한 내용이에요. 해서 실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잭션 컨트롤러 그래서 이게 새로운 트랜잭션이 시작할 때 New 이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로서 새로운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구성을 해서 코드 한 줄 한 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 로스라고 구성되어 있어요.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 요겁니다. 크리에이트 이벤트에서 메이크 페이로드 펑션 요걸 실행하고 그다음에 수풀의 체크 아키브 이벤트 요걸 수준에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 아키브 이벤트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체크 아키브 이벤트 하는 수풀에서 데이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글에 두 글의 당사자가 전달해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수풀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 두 사람의 서명, 전자서명이 첨부됐는지 확인하고 전자서명이 첨부된 진짜 거래가 맞다라고 한다면 거래를 승인하고 거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이 여기서 체크 아키브 이벤트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숯불에서 여기 오픈에시를 구성해요. 오픈에시는 또 별도의 주제니까 오픈에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에피소드를 가지고 몇 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이벤트를 호출하죠. 프로세스 이벤트에서 지금은 거래 가능한 이벤트의 종류를 두 개만 넣었어요. 트랜잭션과 웨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것과 결혼하는 것. 그 외에도 다양한 트랜잭션이 있을 수가 있죠. 대학에 졸업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거나 혹은 뭐 도로를 청소한다거나 뭐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이것들이 다 이벤트 타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수백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어쩌면 수천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트랜잭션과 웨딩 둘로 나눠서 칠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웨딩 이벤트다 그러면은 웨딩 프로세스 웨딩이죠. 프로세서 웨딩 여기서 처리를 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코드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트랜잭션이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트랜잭션이니까 다시 프로세서 트랜잭션 요거죠. 여기서 처리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트랜잭션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도록 구성됐어요. 자, 요 IO 인스펙트 했던 것들은 지워놓을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신분이냐. 다섯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얘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형태의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냐. 그죠? 얼수예요. 얼수. 얼은 판매자. 아니죠. 구매자. 구매자고 결혼의 경우에는 신랑. 그죠? 그걸 통칭해서 얼. 그리고 판매자의 경우는 수. 신부도 마찬가지 수. 그죠? 그래서 우리 갑과 을, 갑과 을을 을과 술, 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격, 이 엔티티가 디폴트인지 프라이빗인지 파블릭인지, 그리고 수도 디폴트, 프라이빗, 파블릭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먼저 AB, AB는 어카운트북입니다. 어카운트북, 가계부죠. 가계부 처리하는 과정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가계부, 그리고 가족의 가계부, 수풀의 가계부, 강력 수풀의 가계부, 그죠? 그리고 국가 가계부까지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판매자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카운트북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니까 판매자도 이렇게 디폴트 엔티티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자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중고 물품을 판매할 때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중고 물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는 모든 구매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해당되죠. 자, 이 경우는 공적인 업무로 회사 기업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때 이 경우가 되고, 이 경우는 뭐예요? 요 경우는 기업 자격으로 뭔가 물건을 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는 국가가 판매자이거나 구매자인 경우죠. 공기업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어디 갔나요? 필요한 각각의 요 장부 정리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이 파일입니다. 프로세스 트랜잭션 파일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구성을 했어요.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밸런스 시트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 IS죠. IS에서 어디로 가나요? 밸런스 시트 BS로 가고, 그리고 여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로도 같이 가죠.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로 가고 밸런스 시트에서는 다시 이렇게 에쿠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지분표라고 얘기를 하죠. 스테이트먼트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S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IS의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나 구매자가 기업 자격으로 일 때 그때는 IS가 되고, 만약에 판매자나 구매자가 기업 자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자격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그림에서 이게 있어 IS 대신에 AB, 어카운트북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요거는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요런 형식이에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진 다 요만큼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일 올라가 있겠죠? 328번 파일. 328번 이거 파일입니다. 여기 파일에 지금 웬만한 것은 다 동작해요. 다 동작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파일은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 시킬 거예요. 조만간 업로드하면은 굳이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설치하지 않고서도 바로 웹상에서 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코드 내용을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그러려면은 기대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코드 한 줄 한 줄 다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